코롱의 문화예술 나눔 공간인 스페이스 K 과천에서는 고독과 소외의 감성을 담은 사이트 콜렉티브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. 양자주 작가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양자주 작가님,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저는 베를린을 베이스로 활동하고 있는 시각예술 작가 양자주라고 합니다. 이번 사이트 콜렉티브는 어떤 전시인가요? 2015년에 부산으로 터전을 옮기면서부터 그 부산의 오래된 거리라던가 오래된 마을에 반해서 그때부터 이제 재료를, 낡은 재료를 도시에서 수집을 하기 시작했어요. 2017년에 다시 유럽으로 터전을 옮기면서 수집한 재료들을 가지고 작업한 작품으로 열게 된 전시가 사이트 콜렉티브 전입니다. 사이트 콜렉티브에는 회화를 비롯해 20여 점이 전시돼 있던데요. 어떤 작품들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. 베이징의 굉장히 오래된 골목들, 그 다음에 오래된 시간이 쌓인 그런 벽의 흔적들을 보고서 영감을 받아서 캔버스의 벽을 재현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게 그 월 시리즈이고요. 채집된 물질들을 전통적인 물감이라던가 뭐 크레파스라던가 뭐 오일이라던가 그런 것들 대신에 사용해서 회화 작업을 시작했고 또 드로잉 작업을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 지금 현재 이제 주로 작업을 하고 있는 머터리얼 시리즈입니다. 서울의 재건축, 재개발 중인 오래된 마을에 가서 채집한 뭐 벽돌이라던가 벽의 일부분, 그 다음에 그 집의 목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만든 작품입니다. 사이트 콜렉티브의 감상 팁을 알려주시겠어요? 그냥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재료들이거든요. 못이라던가 뭐 시멘트 조각이라던가 주변에 있는 또 그런 늘 지나쳤던 공간들이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이트 콜렉티브는 10월 24일까지 진행되니 서로 다른 시공간이 만나 새롭게 탄생한 작품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